안녕하세요. 오늘은 3강입니다. 지난 시간 동사의 화려한 변신을 봤죠. 오늘은 동사의 화려한 변신 이걸 우리말로 동사 화려한 변신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잠을 잔답니다. sleep. 잠을 잔다, sleep이라는 동사가 sleep, 잠을 잔다는 동사야. 근데 우리말로 잠을 잔다는 것 해버리면 얘는 명사로 변신합니다. 잠을 잔다는 동사야. 잠을 잔다는 것. 것은 어디에 들어가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들어갑니다. 잠을 잔다는 동사지만 잠을 잔다는 것 할 때는 주어자리에 목적어자리. 주어자리에 들어갈 때는 잠을 잔다는 것은, 목적어자리에 들어가면 잠을 잔다는 것을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잠을 잔다는 동사가 는자, 은이나 는 이에 넣으면 이건 형용사로 변신하는 모습입니다. 형용사로 변신하는 모습이죠. 잠을 자는 어린애. 어린애라는 명사를 수식하죠. 그래서 형용사가 되는 거야. 은는 니은, 동사에 은는이라는 니은이 붙으면 이거는 이제 형용사화 되는 거야. 잠을 잔다, 동사에 때문에 원인, 위에 목적, 지라도 양보라 그러죠. 목모일지라도 잠을 자면서 동시 동작 부대사로 덩어리에서는 부사 자리에 동사가 들어갈 때 주로 해석이 면서로 많이 하죠. 잠을 자면서 원인, 목적, 양보, 부대상황, 동시동작 이거 외에도 이제 많이 나오겠죠. 이런 조사가 붙으면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잠을 잔다가 때문에가 붙는다 했지. 잠을 잔다 위하여, 잠을 잔다 할지라도, 잠을 잔다면서 이렇게 되면 부사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화려한 변신은 이 파란 글씨 쪽은 우리말 조사, 이런 조사가 붙어서 이렇게 품사가 바뀌는 모습입니다. 한글로 관계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가 잠을 잔다. 그가 은느니가 붙으면 주어라고 그래. 은느니가 붙으면 주어. 잠을 잔다 동사죠. 자, 그가 잠을 잔다를 주어 수로라고 그러죠. 주어 수로를 우리는 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덩어리는 작은 덩어리 구라고 그러고요. 문장을 이루지 않았으니까 동사 가지고만 장난친 거죠. 이거는 이제 주어 동사가 있어요. 주어 동사에 이런 조사가 붙어요. 다시 그가 잠을 잔다는 것 이렇게 되면 이거 명사가 되는 거죠. 그가 잠을 자는 사실. 자는으로 끝나면 이건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가 잠을 잘 때, 시간, 때문에, 원인, 이유, 때면서, 동시동작, 뭐뭐하기 위하여, 목적, 원말치라도, 양보, 이런 의미를 우리는 부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겉 명사고, 는 형용사고, 나머지 다 부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겉 명사, 은는 형용사, 나머지 다 부사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우리는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라고 그래. 단어가 두 이상 되면서 문장을 읽지 않기 때문에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라고 그래. 얘네들은 그가 잠을 잔다라는 문장에 붙은 조사들이죠. 그가 잠을 잔다는 것 하면 명사가 되고요. 그가 잠을 자는 하면 형용사가 되고요. 그가 잠을 잘 때 때문에 면서 위하여 지라는 부사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 얘네들은 명사구, 형용사구, 부사구라고 해요. 됐습니까? 오늘은 동사의 화려한 변신을 우리 한글과 한번 매치시켜 봤고요. 다음 시간 다시 덩어리 수업으로 동사 화려한 변신을 영어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Have a nice day!